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영화입니다. 영국의 영화 비평지인 사이트 사운드에서는 1952년 이후에 매 10년마다 우리 시대 영화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바로 이 사이트 사운드즈에서 새롭게 영화 목록을 좀 뽑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최초로 여성 감독의 작품이 1위로 선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각각 10년마다 뽑는 사이트 사운드즈의 1위 영화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영화, 그리고 우리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다음엔 어떤 영화가 올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사이트 사운드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 그 영화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트 앤 사운드즈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누가 뽑느냐? 바로 영국 영화 협회 British Film Institute라는 데서 바로 어디에 영국 영화 협회가 발간하는 영화 전문지인 사이트 앤 사운드즈를 통해서 이 목록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 주기인데요. 10년에 한 번씩 영화 리스트를 뽑게 되니까 이게 매년 뽑는 것과는 좀 다른 색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올타임 베스트 영화라는 목록을 가지고 영화를 뽑게 되는데, 또 흥미로운 건 전 세계 각국의 영화 관련 전문가들, 그러니까 감독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1인이 10개씩 영화를 골라서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다 합산을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영화들이 바로 1위로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 앤 사운드즈는 1952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까지 이제 60년의 세월을 가졌고 6번의 그 투표를 거쳤다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거는 1952년 처음 뽑을 때부터 그리고 2011년까지 무려 만으로 6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영화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오슨 웰즈의 시민 케인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나 영화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민 케인이라는 이름 모르고는 영화 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실 텐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했던 걸까요? 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년간 1위를 차지했던 시민 케인이 갑자기 2012년에 다른 영화에게 1위 왕좌를 뺏기게 됩니다.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현기증, 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프레드 히치콕 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영화는 사이코라던가 그리고 막 새한테 막 머리 조이는 영화 기억나시죠? 새라던가. 이런 작품들은 잘 기억이 나는데 현기증 뭐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다음에 뽑은 그다음 10년이 지나서 2022년에 현기증은 조금 순위가 2순위로 밀렸고요. 자, 이번에는 샹탈 에커만의 작품인 바로 잔느 딜망이라는 작품이 1위로 오르게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인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영화 감독의 작품이 1위에 오른 게 바로 60년 사상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또 어떤 의미를 또 갖는 걸까요? 썸업과 썸다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영화평론가 아닐까 싶어요. 로저 이버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이트 앤 사운드 이 목록은 영화인들이 유일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리스트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제 그의 글에 그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거의 유일한 목록이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투표권자들의 면면을 보자면 평론가, 영화 프로그래머, 뭐 그리고 뭐 큐레이터 등등 뭐 영화 기록 보관자, 아카이브를 보관하는 사람들, 영화 학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조금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는 아 나는 좀 예술영화관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간다 내지는 아 나는 작가주의 영화를 좀 따라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이 익숙한 감독들도 이 투표권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유전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리에스터 감독이라던가 그리고 태국 영화 아방가르드의 가장 앞선 이름을 차지하고 있는 아피사퐁 위라세타 쿤도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클만 감독도 있고 대만의 가장 유명한 작가주의 감독인 차이민 양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만든 에던 맥케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던가 It does not matter what you do. You got a right to be happy, Eva.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매드맥스를 만든 조지 밀러 감독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감독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더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화 감독인 봉준호 감독, 홍상수 감독, 그리고 류승환 감독, 그리고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그리고 최근에 벌새라는 영화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젊은 신예 감독이죠. 김보라 감독도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쫙 보시면 아 투표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을 갖춘 영화인들이구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저 이버트가 말한 이 영화 목록이야말로 내가 믿을 만한 목록이다라는 그런 신뢰도를 쌓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언제나 전문가 순위와 감독 순위를 따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순위는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50위 바깥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이제 10위권 안팎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1위부터 10위, 2위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전문가 순위 1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잔나 딜망이라는 이 영화가 1위를 차지했는데 감독 순위에서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좀 다른 거예요. 물론 뭐 2, 3위 좀 비교해 봤을 때 뭐 동경 이야기라던가 시민 케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비슷하지만 대부도 또 이를테면 순위가 매우 다른 작품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독이 보는 영화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를테면 영화적 기법의 문제라던가 혹은 촬영에 있어서 혁명적 전회의 순간을 가져왔을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영화 전문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투표를 할 때에는 이 영화가 갖는 시대적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아마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두 목록이 조금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